이게 진짜 정통 이태리 음식이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이탈리안 음식점들은 다 간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Years back, it wasn't easy for restaurants that were serving authentic Italian food in Korea. 느낌. 너무 짜. 면 다 안 익은 것 같아요. Now times have changed and Koreans have become a lot more open to flavors from around the world. So today, we go to one of the only authentic Italian restaurants in Korea, Brera. Since Italian cuisine is so diverse, we couldn't possibly fit everything into one video. But don't expect to see spaghetti and meatballs here. We're only doing food they actually eat in Italy. Brera, best Italian food in town. Salute! Korean-style carbonaras contain cream, and the pasta is usually overcooked. Real carbonara, on the other hand, contains egg yolk with absolutely no cream, and the pasta is cooked al dente. We also have paccheri alla genovese, which contains a sauce made from slow-cooked beef and onions. Despite its name, this dish actually comes from Naples. Spaghetti alla carbonara 나왔습니다. Carbonara? Carbonara예요? 어? 내가 알던 거랑 달라. 다르지. 왜 노랗지? 이게 소스색이에요. 면하고 거의 똑같은데? 응. 벌칙 아니죠? 겨자 맛이 날 것 같은 컬러인데? 동시에. 맛있어요.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니네요. 너무 향신료 같은 게 맛이 강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파는 까르보나라는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자체로 너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파스타나 까르보나라 먹을 때는 크림 맛이 나잖아요. 이거는 면 맛이 되게 강하게 나고 면이 또 두꺼워요. 일단 그냥 맛이 그냥 완전히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음식 새로운 맛. 다른 음식 같아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면 그냥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저도 너무 맛있어요. 원래 먹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파케리 알라 제노베즈 나왔습니다. 먹어본 적 없는 면. 처음 보는.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생겨서 먹기가 편해요. 한 입에 쏙. 되게 슬로우 쿠킹을 해서 그런지 풍미가 더 깊이 느껴지고 여러 재료의 맛이 입안에 다 함께 담기는 것 같아서 정말 맛있어요.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다. 여기 처음 방문하셔서 뭐 먹을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거 추천해요. 진짜 한국인의 거부감 없는. 맞아요. 혹시 피클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파스타 먹을 때 왜 피클을 같이 먹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김치를 같이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같이 곁들이려고 먹는 게 아닐까. 느끼한 걸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약간 우리나라 불고기 그 소스 같지 않아? 아닌가? 이 고기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고기가 주고 약간 면이 사이드인 느낌?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짠맛을 눌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밥이랑 이거랑 김치랑 그러면 완벽. 그러면 식감 만점은 몇 점이에요? 저는 까르보나라는 5점. 그거 약간 너무 생소한 맛이었어, 나에게. 파케리는 8.5점? 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까르보나라 5.5점? 그리고 이거 파케리는 7점. 그러니까 맛이 익숙해요. 까르보나라는 저는 10점 만점에 6점 주겠습니다. 저는 5점이요. 새로운 맛이었어요. 확실히 새로운 맛인데 저는 이제 더 크리미하고 이제 면이 부드러운 파스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까르보나라는 맛있긴 한데 처음 먹어본 맛이어서 한 8.5점? 얘는 만점. 저는 반대로 까르보나라는 신선한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9점. 익숙한 맛이라서 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8점. 근데 다 맛있어요. Roman-style pizza is thinner and has a crunchier crust compared to the more common Neapolitan pizza. But don't get it twisted. More prevalent doesn't necessarily mean it's better because the Roman pizza can definitely hold its own. Today they'll be trying a margherita and prosciutto pizza. Pizza Giovanni, pizza margherita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이고, 또 저는 도우가 두꺼운 거는 싫어하고, 도우가 이렇게 얇은 거 좋아하고. 뭔가 무섭다. 비주얼이? 네, 비주얼이. 나는 여기 또 올 거야. 진짜 맛있어. 아, 이 세상 제가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지금.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이 햄은 먹어도, 뭐 와인이랑 가끔 먹는 거는 이해하는데, 피자랑 궁합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맛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나 이런 거 좋아해요. 토마토가 짜고 느끼한 거를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안 무서워요. 맛있어요. 원래 제가 피자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피자가 많이 못 먹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햄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못 먹겠지? 아니,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예전에 먹었던 그 이태리 피자하고 맛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앞으로 여기서만 먹으려고요, 이탈리안. 난 진짜. 엄청 맛있어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신피자를 좋아하는데 이게 식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딱 씹었을 때 약간 상큼하지 않아? 네. 치즈랑 토마토가 많이 깔려있는데도 하나도 안 느끼하고 오히려 더 상큼해요. 전 마르게리타는 8.5점? 프로슈토는 4점? 저는 마르게리타는 6점? 프로슈토는 8점. 저는 프로슈토 피자는 8점? 마르게리타가 오늘 너무 맛있어서 10점 만점에 10점. 프로슈토 10점, 마르게리타도 10점. 또 생각날 것 같아요. 프로슈토 10점 만점에 50점. 마르게리타는 10점 만점에 49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 10점 만점에 10점. So there are several types of lasagna in Italy. Rara's is based on the owner's grandmother Nonna Silvana's recipe. Italian lasagna differs in many ways from the American version. 라자냐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뜨거워서 주세요. 근데 제가 알던 라자냐랑 다른데요? 원래 라자냐가 이래? 이게 약간 옆에 치즈가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가? 제가 봤던 라자냐는 딱 봤을 때 되게 평평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2, 3, 4, 5. 진짜 다섯 겹이네. 대단하다. 치즈가 엄청니다. 장난 아니에요. 오늘 한 2kg 찔 것 같은데? 되게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라자냐를 안 먹어봤었나 봐요. 생소한데? 그러면 전에 먹었던 라자냐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저는 일단 식감적으로는 얘가 훨씬 맛있고 맛을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얘는 완전 맛이 완전 달라요. 걔는 토마토 맛이 되게 많이 났고 얘는 고기 맛이 많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육식파기 때문에 그냥 고기 맛이 많이 나는 얘를 더 추천합니다. 사실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해요. 저 이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아까도 피자 자기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더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이거 10점 만점에 몇 점 주세요? 저는 라자냐는 아까 피자만큼의 그런 막 충격은 아니었어서 10점 만점에 7점? 저도 7점? 9.5점? 8.5? 피자를 이길 순 없어요. 아, 딱 9점. 9점보다는 조금 더 많이? 9.2점? Cannoli, the iconic dessert from Sicily, is a rarity in Korea, and only a handful of places make them on the entire peninsula. Tiramisu, on the other hand, is quite common, but rarely served in this way. It's almost always served as a cake in Korea. 달달한 거 제일 좋아해요. 티라미수. 이거 뭐지? 오늘 되게 많이 드셨는데 아직 먹을 게 남아있네. 디저트 배는 따로. 여자는 원래 디저트 배는 따로죠.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딱딱해요. 엄청 딱딱한데? 라떼 또래 아니에요? 맛있어. 커피랑 먹어야 맛있겠네요. 진짜 딱해요. 안에 크림이 우선 달달하니 맛있고 근데 막 너무 단맛도 아니고 약간 고소하니까 맛있고 카놀리는 잘 팔릴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좀 더 그냥 카페 이런 데 있으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보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 줄 것 같아요? 9점. 저는 9.5점. 잘했어. 8점. 저도 8점. 녹아 없어졌어요. 네. 그냥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냥 쓱 없어져요. 이렇게 단지에 들어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귀여운데요. 그리고 티라미수는 보통 케이크 형태로 많이 먹는데 이거는 완전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밑에 뭔가 국물 같은 게 있어.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진짜 완전 달아. 아메리카노를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단맛의 끝? 맞아. 진짜. 지금 막 뭐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저는 티라미수 하면 되게 달고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정통 티라미수는 약간 그 카카오의 쌉싸름한 맛이 나면서 약간 푸딩 같은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가져가도 돼요? 아니야, 나 먹을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지? 이거 진짜 가져가고 싶다. 저는 이것만 사러 여기 올 것 같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6점, 10점 만점에 5점.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10점 만점에 6.5점. 저는 9.5점. 아, 진짜? 저는 8점. 만약에 이게 진짜 정통 이태리 음식이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이탈리안 음식점들은 다 간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맛도 비주얼도 완전 달라요, 다. 또 충격받았어. 맞아. 이때까지 우리가 이태리 음식이라고 먹었던 게 내가 뭘 먹은 건가? 우리가 뭘 먹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까르보나라도 기억에 남고 아는 척 할 거예요. 이거 아닌데? 까르보나라 이거 아닌데? 막 이런 거. 또 피자는 정말 제가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like, comment, subscribe and most importantly, share this video. To help us make more videos in the future, consider supporting us through Patreon.